50년대, 60년대로 돌아간 듯한 그런 느낌? 최강 선생이 여기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해서 왔는데. 아, 진짜요? 네. 이 막걸리를 오늘 이렇게 먹으려고 온게 아닌데. 너무 맛있어서 안 먹을 수가 없어. 아, 맛있다. 안녕하세요. 소울맛집입니다. 아, 덥습니다. 너무 더워요. 이제 곧 7월입니다. 여러분은 더울 때 어떤 음식이 생각나세요? 전 우선 냉면이 생각나더라고요. 이름부터 시원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냉면 한 그릇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근데 평양냉면이나 함흥냉면은 유명한 집들이 차고 넘쳐서 오늘은 조금 다른 냉면을 소개해드리려고요. 장담컨대 오늘 이집 알고 나심 절대 후회 없으실 겁니다. 원래 이 집은 제가 전이 맛있어서 가끔 막걸리 마시던 집인데요. 소개하려고 검색하다 보니까 냉면 맛집이더라고요. 자세한 얘기는 조금 뒤에 다시 하기로 하고요. 우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요. 탤런트 최불암 씨 있죠? 그분과도 인연이 있는 집입니다. 명동입니다. 이 집에서 옛날 막걸리만 마셨지 냉면은 처음 먹어보는 거다. 진주 냉면이라는 것 자체도 처음 먹어보고. 하여튼 가보겠습니다. 명동 파출소 보이시죠? 네, 이 골목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이 골목에 맛집이 많다니까요. 들어가시면 여기 명동 백작이라고 있습니다. 명동 백작이고요. 네, 이런 식으로 여기로 들어가시면 돼요. 여기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우와, 여기가 좀 가팔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시면 전체적으로 보여드릴게요. 1950년대, 60년대 느낌이 나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제 원성집이 최불암 선생님 어머님께서 하시던 식당 이름이에요. 굉장히 오래된 집은 아니고요. 2017년도쯤에 만들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재밌는 소품들이 많습니다. 막걸리 주전자. 스피커 봐. 축음기다. 아, 이게 돌아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걸 볼 수 있다는 게 좋은데요. 분위기 좋죠. 막걸리가 술술 들어가는 느낌 아닌가요? 조명도 은은하고 딱 제 취향입니다. 1950년대나 60년대를 직접 살아본 적은 당연히 없지만 TV에서 자주 보던 모습입니다. 거기다 상호가 명동백작 5060, 50년대 60년대, 물론 다른 의미일 수도 있죠. 근데 재밌는 게 느낌은 5-60년대인데 그렇게 오래된 집은 아니었습니다. 한 5년 정도? 전 처음에 최불암 씨가 쓰신 걸 보고선 천상병 씨인가 최불암 씨가 여기서 정말로 막걸리 한잔 하신 줄 알았어요. 제가 천상병 씨 팬이거든요. 물론 최불암 씨 팬이기도 하고요. 그 얘기는 영상 말미에 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메뉴판인데요. 여러 가지 많죠? 진주냉면만 먹으려고 왔는데 아무래도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진주냉면이랑 모듬전이랑 막걸리도 한 병 부탁드렸습니다. 아, 대낮부터 마시면 안 되는데. 자, 먼저 막걸리가 나왔는데요. 아무것도 나온 건 없어요. 셀프입니다. 막걸리잔 빈속에다 한잔 할까요? 아, 맛있다. 네, 고맙습니다. 와, 진주냉면입니다. 여기 지단이랑 뭐가 막 쌓여있어요. 12,000원인데요 이 지단이 직접 만드신 거라고 하더라고요. 시제품 그냥 올리는 집도 있잖아요. 지금 모든 게 다 직접 만든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한번 볼게요. 지단이고요. 계란 육전이에요. 와, 와. 육전이 정말 와. 육전이 있고요. 육전 퀄리티도 굉장히 좋은데요. 그리고 고기도 하나 있어요. 그리고 무 있고. 와, 양이 정말 많아요. 육수 좀 국물 맛 좀 볼게요. 이렇게 맛보는 것도 참 안 되는데. 와, 이거 되게 특이한 맛이다. 되게 재밌는 맛이 나는데요. 평양냉면이랑은 완전히 달라요. 또 먹고 싶다. 국물이 굉장히 깊어요.
와 맛있다. 육전 맛을 좀 볼게요. 육전을 먹어보겠습니다. 육전이 따뜻해요. 아 지금 하셔서 올렸구나. 너무 맛있어요. 평양냉면이랑은 또 완전히 다른 맛이에요. 그리고 이 집의 별미가 이 묵은지예요. 정말 맛있어요. 육수가 정말 독특했는데요. 처음에 비주얼만 봤을 땐 평양냉면에 육전 올린 냉면 아니면 잔치국수 아닐까 생각했는데 완전히 다른 맛이었습니다. 블로그 보면 슴슴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 같은 경우 평양냉면과 비교하면 굉장히 진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고기랑 해물로 육수를 내셨다는데요. 감칠맛 뿜뿜? 정말 깊고 진한 맛이 나더라고요. 면발은 메밀이 아니라 한묵냉면에 쓰이는 고구마 전분으로 만든 면이었고요. 질깃질깃거리다 톡 끊어지는 그런 식감의 면이었습니다. 특히 고명이 끝내줬는데요. 소고기 육전이랑 편육 그리고 달걀 치단이었습니다. 진짜 화려합니다. 그리고 육전 같은 경우 웬만한 육전집은 명함도 못 내밀 정도로 맛있었습니다. 평양냉면이 고고한 선비의 맛이라면 진주냉면은 부잣집 대감만 입맛? 말해놓고 보니 웃기지도 않습니다. 맛도 비주얼도 화려한 냉면의 끝판왕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진주냉면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자면요. 진주냉면이란 음식 자체가 1966년을 마지막으로 전국에서 완전히 사라진 음식이었습니다. 그러다 2000년 들어서 몇몇 식당들이 진주냉면을 복원해냈는데요. 그 진주냉면이 1966년 이전의 진주냉면과 같다고 볼 수 있을까요? 비주얼은 구현할 수 있을지 몰라도 육수 맛은 쉽게 구현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이 집도 마찬가지고요.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이 집 냉면이 진짜 옛날에 그 진주냉면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많은 분들의 고증을 참고로 몇 년을 연구해서 만든 귀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이거는 모듬전인데요. 얘는 소고기 육전이고요. 얘는 빈대떡 호박전이에요. 저는 소고기 육전이 기대가 됩니다. 아까 냉면에서 먹을 때 느낌이 되게 좋았거든요. 소고기 육전. 와 막 녹아요. 너무 맛있어요. 이건 빈대떡인데요. 숙주나물이랑 김치 들어갔고 최고의 맛집인데요? 얘는 호박전. 와 맛있다. 이건 제가 이 집에서 자주 먹던 모듬전인데요. 2차로 가서 술에 취해 먹던 맛이랑은 또 다르더라고요. 처음엔 육전이 1등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호박전이 1등입니다. 밭에서 바로 따온 호박인 줄 알았어요. 소 육전도 바로 잡은 손 줄 알았고 지단도 바로 나온 계란을... 아 새끼도 죄송합니다. 또 오버했네요. 그냥 그 정도로 신선했단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암튼 전집에서 호박전 먹고 반하기는 또 처음이었습니다. 근데 또 생각해보니까 녹두전이 1등 같기도 하고 암튼 맛있었습니다. 그냥 모두 다 막걸리 안주로 더없이 좋았습니다. 진주냉면집으로 소개했는데 사실 막걸리집입니다. 막걸리가 너무 잘 들어갑니다. 음식은 다 고퀄이고요. 그리고 직원분들부터 사장님 사모님 모두 너무너무 친절하셨습니다. 그냥 들어가서 나갈 때까지 기분 좋은 집입니다. 명동 가셔서 막걸리 한잔 걸치고 싶으시거나 5,60년대 정취를 느껴보고 싶으신 분들은 한 번쯤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들은 물론 요즘 MZ세대라고 그러나요? 젊은 분들도 충분히 만족하실 만한 집입니다. 혼자 가도 좋고 여럿이 가도 좋은 집입니다. 주량이 평소 막걸리 한 병이었다면 최소 3병으로 늘어나는 마법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기 명동역 6번 출구고요. 여기 되게 쉬워요.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그냥 쭉. 여기서 계속 직진입니다. 보실 것도 없고 그냥 계속 직진하시면 됩니다. 계속 직진하시다 보면 저기 정면에 명동예술극장 보이시죠? 좌측으로 가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명동 파출소 보이시죠? 네, 이 골목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빨리 맞춰요. 이 골목에 맛집이 많다니까요. 이리로 가시면 여기 명동 백작이라고 있습니다. 잘 안 보이시죠? 핸드폰이 꽂혀서 명동 백작이고요. 이런 식으로 여기로 들어가시면 돼요. 하, 오늘 최불암 선생님이랑 천상병 시인님께서
이 집을 오셨었다는 것 자체로 이 집은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 이거는 원래 그 최불암 씨가 쓰신 게 아니죠? 맞아요. 진짜 쓴 거예요. 아, 여기가 생긴 게 언젠데요? 여기가 한 17년? 아, 천상병 시인님은 근데 돌아가신 지가 80년. 여기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여기가 네네네. 최불암 선생이 네, 얼굴은 안 나오게 할게요. 네. 얼굴 나와도 돼요? 아, 상관없어요. 네. 최불암 선생이 여기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해서 만든 거예요. 아, 진짜요? 네. 그럼 저거는 아, 이거는 어디서 찍으신 거예요? 이거는 어디서 하신 거예요? 이 자리 여기 앉아서 하신 거예요? 아, 썼잖아요. 여기 쓰고 있잖아요, 최불암 선생. 여기 서봐. 아, 최불암 선생님이세요? 네. 아니, 그 5년 전에요? 아, 근데 천상병, 아, 돌아가셨지만. 네. 아, 같이 드신 게 아니고. 아,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옛날에 요 명동 요 밑에 은성이라는. 네? 은성이라는.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저 알아요. 은성 맞죠? 아, 은성. 어, 최불암 선생님 어머님. 맞아요. 한번 연출하시고 싶었는데. 네네네. 우리한테 여기가 이러니 고로 좀 연출을 해주기 어떻게 아~ 하셔가지고 이런 그러셨구나. 그래서 최불암 선생 어머니가 네네네. 그리고 이제 최불암 선생이 요청하신 게 그래서 가지고 사진이거든요 여기. 네네네. 뒤에다가 아~ 최불암 선생 어머니가 저 사진 걸어놓고 넘어가셨대요. 아, 그래갖고 저기를 네, 이렇게 아니 저 아까 여배우 사진 있길래 누구지 그러는데 그렇다 그러고요. 나 요청해서 여기 있네요. 아, 최불암 선생님이요. 아, 그랬었구나. 아, 제가 정말 존경하는 분들. 다. 우리 최불암 선생님 옛날 유 장관 우리 사장 우리 사장님 저기. 아, 그러시구나. 젊으셨네. 저때 아, 머리숱도 많으셨고.